바동이를 대구 보호소에서 데려오던 날 바동이가 연휴 전에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건 병원에 계속 전화해서 상태를 물어봐주시고 직접 찾아가서 바동이를 눈으로 확인해주신 소방감자님 덕분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소방감자님을 집으로 초대했다. 무려 대구에서 차를 타고 오신다 하셔서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다. 아기 안녕하세요. 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 좋아해 정세기는. 꼬마. 와 진짜 진짜구나. 나 친구 만나는데. 아 진짜 나 진짜 겁나 여기. 도망 가는 데가 여기야. 승아. 동이야. 동생이 완전 반종이야 계속 우리 바른을 찾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조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바동이는 구조자를 알아볼 수 있을까? 엄청 커졌죠? 바동이 바동이 바동아 우리 제일 먼저 왔잖아. 야 어이가 없다. 너 대구 고양이잖아. 아니 컸다. 근데 진짜 이쁘게 생겼어. 근데 얘도 원래 이렇게 낯가려요? 아니 점점 낯가려. 아 점점 아이고 잘한다. 야 가자 간식 먹어. 누나들이 간식 주니까. 내가 짐 가져오지 말랬잖아요. 나 책에 떠놓은 거. 애들 거? 애들 거. 참고로 소방감자님은 뜨개질을 엄청 잘해서 바동이 바자회에서 가방과 수세미를 전액 기부로 판매한 전적이 있다. 심지어 마감 전에 품절돼서 조기 마감하고 집에 가셨다. 뭐야? 자랑이요. 해독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이거 차에 나도 막 뜨겁거나 차가워도 그게 없어? 상관없고 어제도 차에 화재 난 거 가가지고 내가 근데 달라. 앞이 짱 예쁘다. 근데 이거 막 크게. 자 그러면 빠르게 다음 일정으로 오늘 할 거 짱마는 첫 번째 코스 애동이 이발하기. 6kg? 애동이? 아니요. 4점. 애동이 3kg예요. 우와. 진짜요? 이거 다 털이구나. 미안해 줄게. 아니 있어. 오른쪽 좀 똑같아. 이쪽? 네. 자 여기서 이제 다듬기 하면 될 것 같아. 삐죽삐죽이. 와. 진짜 많이 컸다. 그때 아이폰만 했잖아. 오. 우리 알아? 안다. 안다고? 안다. 한 시간 만에 생각난 거야? 아무래도 추루 때문에 온 것 같은데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두 번째 코스 PC방 가기. 여기 셰프가 요리해주는 PC방이라고 거짓말 치고 데려왔다. 이렇게 둘씩 앉을래요? 너무 웃겨. PC방에서 또 냠냠 쭈쭈 먹어준다. 이겼으니까 빨리 다음 코스로 가야 한다. 빨리 가시죠. 저희 다음 스케줄이 있으니까. 이제서야 말하지만 이 감자님들 어제 당직으로 밤새고 오신 분들이다. 감자님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세 번째 코스 감자님한테 뜨개질 배우기. 나는 코바늘 절대 못할 줄 알았는데 오늘 감자님 덕에 할 수 있게 된. 계급이에요. 제발. 그냥 해. 잠시만. 왜? 제발. 뭐가 문제인 거지? 나는 처음부터 어? 잘못해가지고 이런 게 생기는 거라. 안 돼. 안 돼. 내가 해줄게. 내가 틀렸다고 다 떠놓은 거를 감자님이 풀어버렸다. 조용히 뜨개질 하고 있으니까 바동이도 다가와서 조금 친해짐. 아예 감자님한테 안겨있음. 너 왜 사람 아기처럼 안 돼? 무슨 벨이잖아. 무한길갱뜨기 이제 잘하신다. 무릎 꿇고 보세요. 새벽 3시 감자님 재우기. 더 놀고 싶지만 감자님들이 불쌍해서 재워야겠다. 소방감자님은 오늘 바동이랑 주무실 예정이다. 매트리스는 나 혼자 살림 접이식 매트리스. 정세기가 제일 신났다. 이전에 손님이 자고 갈 때면 손님은 침대에 재우고 나는 요가 매트에서 잤었다. 근데 내 허리가 부서질 것 같아서 접이식 매트리스가 따로 있길래 써봤다. 접이식 매트리스 사려던 감자님을 위해 살짝 알려드리면 오래 써도 쿠션이 늘린다거나 등백임은 아예 없었고 가격도 저렴한데 AS도 가능해서 가성비가 엄청 좋다. 너가 왜 이렇게 좋아해? 정세기랑 둘이 너 내 거 아니야 이거?
배가 너 왜 그 틈에 있어? 애동이 때문에 놓지 못해. 문제는 대부분 고양이가 점령하고 있어서 내가 사용하기가 어렵다. 애동아 좀 놓을게. 애동이는 우리 여기서 세 명서 할 수 있겠는데? 귀엽다. 그렇게 소방감자님들은 고양이들이랑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어처구니가 없다. 어이가 없다. 사람 둘이 누워있는 것 같아.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진짜 아, 필요 없으세요? 훔쳐가고 싶어. 아니, 그럼 안 되지. 우리 좀 나가야 되는데 이거 깔고 자면 못 일어나. 여기서 잤잖아. 그럼 왜? 이거 손님을 두고. 진짜? 나한테 왜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입 아프게 돼? 원룸 같은 데 갔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신기해. 멀쩡. 이거 봐. 물러오제. 오. 숟가락 있지? 네 번째 코스 아침부터 바라탕이랑 초밥 먹이기. 그리고 냅다 감자님들을 데리고 에버랜드에 왔어요. 그렇다, 에버랜드에 와버렸다. 저희는 지금 감자님들을 납치해서 에버랜드에 가고 있는데요. 저희만 신이 났어요. 감자님들은 최대로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범퍼카라고 했다. 그래서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감자님들 피곤하니까 빨리 놀이기구 두 개만 태우고 집으로 보내기로 했다. 왠지 너무 내가 괴롭혀서 다시는 안 놀러 올 것 같다. 끝!